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아우디 A7 50 TDI 디젤 모델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본모터스 서초 아우디 전시장 연천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아, 네. 아 진짜. 네. 무엇보다 콰트로가 있는데 이번에는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저번 달에. 그렇죠. 아니, 저번 주지? 맞아요. 여기 다 멈췄었어요, 차들. 아, 그거 도산대로 봤었어요.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 아. 그쪽에 차들 다 섰더라고요, 그때. 네, 당시. 맞아요. 겨울에 시승해야 된다고 하던데, 아우디는. 네, 그렇죠. 콰트로 위력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옛날에 광고 아시죠? 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아, 스키 점프대? 네, 그거. 네. 봤었죠. 네, 어, 엄청나더라고요. 콰트로가 얼마나 좋은지 4중 구동기에서.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55 TFSI 가솔린이죠. 아. 그걸 시승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이제 아우디는 또 디젤 타는 맛으로 재미를 느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쵸. 디젤 기술이 월등하다고 저는 독삼사 중에서. 네. 생각을 해봤을 때 벤츠하고 BMW도 타봤거든요. 아. 그런데 그중 아우디가 유독 조용한 것 같아요, 정숙성 면에서는. 아, 디젤 차량이요? 예. 아, 그쵸. 아, 잘하시네요. 폭스바겐을 탔었거든요. 아. 폭스바겐이랑 같은 계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생각해봤을 때. 아.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아우디가. 아, 맞습니다. 밟았을 때도 말도 안 되는 토크감을 보여주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예. 제가 벤츠나 BMW 영업을 잠깐 하다가 아우디로 온 건데. 디젤이 실제로 아우디가 제일 조용해요. 제가 느꼈을 때도 진짜. 예. 아우디만한 디젤은 없어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점점 하락세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판매는 여전히 하고 있고. 예, 우수하죠. 꾸준히 나옵니다. 원래라면 플라스틱이나. 그렇죠. 그런 걸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드 포인트가 돼 있다는 거는. 아, 네, 맞습니다. 원래 미래지향틱한 건 젊은층 이미지를 보여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우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어르신 분들을 위한 좀 보수적이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걸. 그렇죠. 유지해야죠. 아, 네. 그런데 이 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드는 맞아요. 그런데 벤츠만큼의 그런 우드까지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냥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만져보면 티가 나요. 아, 근데 솔직히 리뷰가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가식적인 건 사람들이 그렇게. 아, 안 좋아하니까요. 저도. 아, 저도 진짜 실제로 시승할 때처럼 하고 있어요. 저 그래서, 시승할 때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차가 좋긴 좋아요. 그래서 단점을 얘기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러면 다른 유튜버들이 안 했던 걸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좋은 점은 이게 독일의 그런 전통성을 담고 있거든요, 이 실내. 네. 인테리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틱한 지향적이라 해도 전혀 질리지가 않죠. 아, 그렇죠. 벤츠나 BMW는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에. 네. 반면에 아우디는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 방향성을 알아보면 진짜 재밌어요, 자동차계. 기술을 통한 진보. 예, 그런 미래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번 모드를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네. 저는 터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효율로 가시나요? 다이내믹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다이내믹은 저기 나가서 반포대교. 다행이에요. 예. 이따가는 엄청 밀릴 거예요. 효율이어도 저는 디젤이라 좀 가속감이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네요,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 토크 힘 있고 마력도 280마력 후반대잖아요. 네. 뭐 거의 그 정도 있으니까. 286마력. 그렇기 토크, 때문에. 네, 토크당 60대 중반. 네, 60, 61 정도. 네. 그 정도 돼요. 60 한 3, 4 정도 됩니다. 아. 네. 사실 A7 큰 특징이 스포츠백이거든요. 예, 맞죠. 잘 아시겠지만 뭐 저거 빼면은 사실 그냥 일반 세단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보면 되는데. A6이랑 거의 다를 게 없다 하더라고요. A6에 뭐 플랫폼을 사용했다. 네, 그런. 아,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워낙 희소성이 있는 디자인이라서. 그렇죠. 스포츠백이잖아요. 네. CLS와 거의 경쟁하는. 그렇죠, 거라서. 그렇죠. 뭐 물론 원조가 CLS지만 아우디도 그에 못지않는 디자인이에요. 센서가 아우디는 예민하더라고요. 네, 센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트론이구나. 이 트론은 완판됐다 하더라고요. 네, 완판됐습니다. 시승차도 팔렸고 전시차도 팔렸고 있는 건 싹 다. 세 번 시승했었거든요. 코엑스에서. 아. 행사 때 한 번,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한번 하고 또 하고,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도. 이트로는 확실히 제가 탔을 때 테슬라보다도 엄청 재밌어요. 아,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테슬라는 이게 없는 건 이게 좋긴 좋아요. 너무 깨끗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썰렁해요, 이게 뭔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우디는 그게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재밌는 거죠. 가속감도 뒤처지지가 않을 정도. 맞습니다. 곧 조만간 이번 연도죠? 조만간이라기보다. 네. 이트론 GT가 양산된다고. 아, 맞습니다. 입항 예정은 아직 정확하게는 없지만 이번 연도 안에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하나 더. RS7이 먼저 들어온다고. 아, 네. 소식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우디 코리아가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입항일을 안 알려줍니다. 그렇죠. 근데 1분기만 네. 이렇게만 알려줬을 뿐. 뭐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그것도 정확하진 또 않아요. 근데 확실히 아우디 코리아 거기 이제 외국인 그 사장님이죠. 네네. 오셔가지고 그래도 발표는 하셨는데 이번 해는 아우디 스포츠가 될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저번 연도에. 아, 그렇긴 하죠. 사실 코로나도 지금 모두가 어려워요. 알고 보면. 네. 버추어 콕핏은 제가 봐도 이거 너무 깨끗해요. 아, 맞습니다. 해상도가 좋아요. 예.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맺었. 아, 엔비디아까지는 몰랐어요. 그건 아무도 안 알려줬더라고요. 아. 아. 엔비디아 협업해서 여기 이제 코핏 네, 같이 여기 들어가면 버추어 콕핏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뭐 아, 예. 다이내믹이든 스포츠든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편리하시는 걸 바꾸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클래식이 좋아요. 다이내믹을 두면은 뭐 간단하게 나오긴 나와요. 이렇게 밑에 그냥 숫자만 RPM 게이지나 그런 게 없고 스포츠로 하면은 좀 RPM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런 게 있고 근데 귀찮은 게 뭐냐면 그냥 변경되면 이런 건 안전장치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한 번에 변경돼야 되는데 좀 예 지금 변경하겠습니다 자꾸 좀 이런 게 뜨니까 이건 한상기 기자님도 엄청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뭐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전면부에 이렇게 하면 다시 크게 나오거든요. 퀄리티나 그런 거 모든 면에선 진짜 깔끔해요. 그거 보니 딜런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55 TFSI를 많이 보나요? 50 TDI를 많이 보나요? 그게 가솔린 보시는 분하고 디젤 보시는 분하고 너무 명확하게 나뉘어져서 가솔린 보시는 분은 무조건 TFSI로. 제 친구가 디젤 매니아거든요. 아... 이제 BM 오너인데 걔는 네. 뭐 예전엔 아우디 탔었지만 걔도 아우디는 디젤 타는 맛으로 즐기는 걸 해가지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55 TFSI를 사려니 연비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50 TDI를 또 보자니 가격은 또 말도 안 되게 그게 높다는 네, 점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번 다이나믹 모드를 준비해보죠. 이 스티어링 미래틱하게 생기면서 스포츠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위 소재는 그냥 많이 보던 소재인데 그래도 블랙포인트로 처리해줬다는 거는 아주 좋네요.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그러시 이 밑에도 하이그러시를 보긴 하거든요. 근데 우드로 처리되어 있네요. 아주 좋게. 이거는 무엇인가요? 이건 가죽인가요? 좀 우레탄이라 해야 되나요? 발코나 가죽이요. 발코나 가죽이요? 네. 근데 겉으로 보면은 좀 마감이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약간 이런 흠 같은 게. 네. 그게 보면 뭔가 우레탄 같기도 한 점도 있는데 이거 근데 솔직히 만져보면은 좋아요. 그렇게 뭐 나쁘진 않고요. 여기랑 암레스트랑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알칸타라로 돼 있고 도어 여기 쪽에. 아,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금방 나가면 안 밀리거든. 어우 천원으로 저 돌아올 때는 이제 제가 문제잖아. 제가 못 돌아가. 이 토크가 느껴져요. 밟으면 좀 풀 악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밟았는데 팍 나가는 그게 힘이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밟았을 때 대부분 RPM 소리가 치솟는 게 들려요. 근데 아우디 폭스바겐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솔린을 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죠. 근데 사실 키로수가 작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데 네네. 제가 그래도 몇 번 디젤은 탔었어요. 아... 고속 밟았을 때도 이게 정말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조용하긴 합니다. 독일 디젤 기술이 우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약간 여기는 좀 밀리니까 한번 반자율 주행을 써보죠. 물론 반자율 주행은 절대 맹신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조장치일 뿐이에요. 조작법을 잘 하시네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좀 해봤었으니까요. 사실상 근데 여기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이 몰라요. 대부분 여기 있잖아요 반자율 주행이. 그렇죠, 이런 그렇죠. 곳이나. 근데 여기 있으니까 그게 끝까지 올리면 10씩 올라갑니다.
근데 살살 올리는 게 좋죠. 너무 팍 올리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계가. 아우디의 반자율주행 성능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AI를 그렇게 믿지 않는 편이에요, 알고 보면. 뭐 잠깐만 놓으면 지금 차선도 켜져 있으니까. 핸들 잘 움직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뜨죠. 얼마 안 돼서. 그러고 보니 아우디는 반자율주행을 뭐라고 불러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BMW는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이렇게 부르고. 네. 이게 명칭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는 또 오토파일럿이라 부르잖아요. 그거. 확실히 차간거리는 지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카메라로 이게 보일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반자율주행 사용하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반자율주행 키시기 전에 방향지시등 쪽에 네모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그거 눌러주셔야 돼요. 차선 유지는 켜주셔야 되고. 이게 햅틱식이라고 부르더군요, 이거를. 네, 그래서 햅틱 피드백. 그냥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터치를 하면 안 되고요. 한 마우스 눌러주듯이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틱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래서 햅틱 이름이 그거구나. 공조장치도 다 햅틱식. LCD죠. LCD 디스플레이 전부 다. 그러니까 방향지시등도 전부 다 LCD예요. 물론 뭐 시동 키는 거랑 이런 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는 그런 것만 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TDI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연비도 좋지. 연비도 좋으면서 디젤의 토크를 느낄 수 있지. 다 잡은 거죠. 근데 이제 디자인까지. 디자인도 쿠페 중에서는 그 이제 CLS랑 경쟁이니까. 그 딜러님은 S7 한번 타보셨나요? 타봤습니다. 그거 토크가 거의 고성능 너무 가까운 급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정말 끝내줘요, 차가. 그게 시승차가 없더라 하더라고요. 거의. 네, 원래 저번 달까지만 해도 저저번 달에 있었는데 연식이 바뀌면서 교체가 돼서 다시 또 인증해야죠.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 스피커가 뱅앤울룹슨이라고 안 써져 있던데, 이거. 옵션은 뱅앤울룹슨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 스피커가 나왔었어요. 네, 있죠, 이렇게 딱. 그게 지금 A8에만 장착이 되어 있고, A7은 빠졌습니다. 사설에서 장착을 하시더라고요.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하는 차인데. 시트가, 그러고 보니 알고 굉장히 편안한데요, 이것도. 등받이 쪽하고 머리 쪽도 약간 그 푹신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밀리는구나. 안 밀렸으면 그 올라갈 때 이제 저 코너링 있잖아요. 저기서 한번 고속으로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었는데 한 60km 정도. 그게 안 되겠네, 여기서. 한번 저속에서 쫙 밟아볼게요. 느낌이 어떤지. 물론 갑자기 끼어든 차들은 없겠지. 진짜 저속에서도 팍 밀어주니까. 이게 제로백이 거의 5초대라고 들었어요. 5초 정도. 네, 맞아요. 근데 5초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확히는 이제 5.7초인데 체감상 훨씬 빠르죠. 한 4초 이렇게? 네, 그렇죠. 뭐 근데 그렇게도 안 될 수도 있고. 야, 밟을수록 이게 너무 재밌긴 한데요. 그러고 보니 뒤에 에어브레이크 스포일러라 불러요? 네. 항공경호구나. 130 정도 되면 알아서 펴집니다. 아, 자동으로 펴지는 거예요? 네. 저게요? 따로 뭐, 수동으로 폈다 잡았다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웬만해서는 자동으로 한 게 낫겠죠. 그렇죠. 이제 그걸 항공기용어로는 그거라 부르잖아요. 에어브레이크나 뭐 플랩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우디에서는 스포일러라고. 스포일러. 이런 거 지금 덜컹덜컹 하는 구간 있잖아요. 이렇게 노면이 좀 그럴 때도. 이게 승차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충격이 안 느껴져요. 살짝은 넘을 수 있겠네요. 한번 약간 좀 30km, 40km 될 수 있으면 40km 넘어보고 해볼게요. 한 40km. 오, 쿠션이 잘 잡아줘요. 굉장히 훌륭하죠. 예, 마치 베개에 누워있는 듯한 그 느낌.
통풍 시트도 있다는 게 아주 좋아요. 네. 벤츠에는 이제 통풍 시트가 없거든요. 여태까지 그러고 보니 열선 시트 켰다 보니 등에 약간 좀 그게 있는데. A6도 네, 통풍 시트 네. 들어가더라고요. 기본 트림도 다 통풍 시트 있어요. 그 아우디가 이런 건 하나 진짜 잘 넣어주는 네. 것 같아요. 옵션은 좀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사운드 제너레이터라고 부르죠. 그게 없다는 게 좀 사실 거의가 안 들어가지만 S7에는 그걸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고 보니 아우디가 예전에는 기계식 콰트로를 쓴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자식 콰트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고객들한테는 아직 기계식이라고 설명해요. 아 대부분이 저도 그렇고 아우디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제 많이 모르죠. 오너 아닌 이상은. 네. 이제 아우디 콰트로가 할덱스라는 곳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스웨덴에 있죠. 스웨덴이란 나라가 이제 볼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륜구동 하면 할덱스 거 쓰거든요. 걔네들도. 무엇보다 스웨덴이 어떤 지방은 날씨가 너무 혹독해요. 볼보도 그것 때문에 추위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고. 콰트로가 성능 좋은 이유가 다 그거예요. BMW나 벤츠는 엑스드라이브 포매틱이라 부르죠. 걔네들은 이제 마그나 슈타이어 거기 거 쓰고 있고 오스트리아. 근데 콰트로의 단점은 한때는 기계식이라서 다른 사륜구동에 비하면 무겁다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덕분에 눈길이나 험악한 지형 그런 곳에서도 굉장히 우수성을 발휘했죠. 콰트로가. 근데 이거는 전자식으로 변경돼도 계속 발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무선 충전대가 이 안에 있어요. 와 진짜 보셨겠지만 펀치력 있다면은 스트레이트 날리는 느낌이에요. 시승 소감 말씀드리자면 55TFSI를 타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0TDI는 처음이거든요. 어우 디젤 같지가 않아요. 우선 정숙성 면에서 보면 이렇게 밟아봤을 때 거의 RPM 치솟는 소리가 안 들리죠. 승차감 세팅도 잘 돼 있어가지고 노면이 좋지 않을 때도 시트가 잡아주기보다는 서스펜션이 다 해주죠. A6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A6보다는 제 느낌상 새로운 A7을 보는 듯한 스포트백에 걸맞게끔 퍼포먼스 있고 과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얌전하게 운전할 때도 좋을 때도 있죠. 연비도 좋지 즐기고 싶을 땐 즐기게 좀 다이내믹 두고 하기도 좋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어요 얘는. 55TFSI보다는 디젤을 바라보게 되고 디젤 매니아 분들을 이해할 것 같아요. 곧 외관 찍을 거니까요 여기서 잠깐 카메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이 미래지향틱한데요 A6를 봐왔다면 A7은 더 퍼포먼스 있고 날렵한 것 같아요. 데일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맹수의 이빨을 보여주고 있죠. 매트릭스 LED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밤에 성능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스포트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옆에서 보는 건데요 특히 A필러에서 C필러까지 이 내려오는 라인을 보면 특히 뒷라인이 S라인을 형성하고 있죠. 남성적인 미도 있고 여성적인 그런 미도 있고 CLS와 비교해보자면 아우디가 젊은 취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살짝만 닫으면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프트 클로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휠 디자인은 5 스포크의 전형적인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재질이 좀 다른데요. 이게 소재가 좀 고급스러워요. 만져보면 안에는 전륜 쪽엔 6P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동력이 진짜 좋습니다. 아, 하지만 뒷바퀴 경우 캘리퍼가 1P예요 아우디의 하이라이트죠. 조명 회사라고 부르잖아요. 테일램프가 이어져 있어요. 그 점은 굉장히 예쁜데 아 이게 밤이었다면 더 좋았는데 아침에도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레모니는 아쉽게도 볼 수가 없어요.
트렁크를 발로 해서 열 수 있고요. 전동식입니다. 열리는 방식이 스포트백이라서 위로 올라가요. 반응은 나쁘지 않네요. 자, 공간을 보면 제 점퍼와 카메라 가방 이렇게 뒀는데도 어느 정도 남아두는 공간을 보실 수 있어요. 상당히 넓죠. 위에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뭘 두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전장이 길어서 주먹 한 두 개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S라인인 만큼 내려오는 게 있어서 살짝은 좀 이렇게 공간이 남아 돌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가 지금은 시동이 꺼져 있는데 뒷자리에도 공조기가 있어요. 이것으로 아우디 A7 50 TDI를 시승했으며 디젤 치고는 정말 재밌었어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